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중에서 치 이노베이션 그 중에 샤오부스 부분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샤오부스잖아요. 간단하죠.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공용 샤오부스 그리고 프라이빗 개인용 샤오부스 그리고 물의 재활용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샤워부스인데 이게 기존의 샤워부스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일단 교육도시의 샤워부스는 도시의 샤워부스는 도시에서 관리하고 및 모니터링 컨트롤 제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샤워시설을 쓰고 있는지를 도시 중앙에서 다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사생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또 별도의 데이터 보안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는 모든 1인 1실 교육도시의 모든 시민 1인당 하나의 방이 배정되고 그리고 1실 1 샤워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1 부스라고 할까요? 1 레스트룸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스트룸 방마다 레스트룸이 하나씩 딸려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좀 있는데 두 번째는 일단 위생 측면에서 음압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음압 설계라고 네거티브 프레저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러하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 고려사항은 1번, 일단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크기가 작아야 하고. 두 번째는 제조 단가가 낮아야 되죠. 왜냐니까, 교육도시 내에 지금 대략 10만 정도의 인구가 묵게 될 거예요. 5만 명의 상주 인구와 5만 명의 방문객. 관광객들이죠. 그럼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10만 명이면 10만 개의 샤워부스가 교육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무려 10만 개나 샤워부스를 설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화, 효율적인 공간 효율적이고 그리고 위생적이고 제조 단가가 낮고 아름다워야 되겠죠. 특히 그래서 그런 샤워부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코딩은 뭘까요? 전체 샤워부스의 냉온수 공급 등을 중앙이라고 하면 도시죠, 그죠? 중앙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AI 모듈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AI 모듈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듈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냉온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의 재주가 그렇죠.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온수를 많이 쓴다.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냉수를 많이 쓴다. 그런 걸 맞춰서 냉온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다 AI 모듈에서 결정할 일이겠죠. 그것이 샤워부스입니다. 아름답고 단순하고 공간 효율적이고 그리고 공용 샤워부스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공용 샤워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도시 자체가 도시의 공용 샤워 시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운동장, 헬스장이나 운동장이나 뭐 산악 등반이나 이런 각종 시설에다가 공용 샤워 시설을 배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공용 샤워 시설은 방마다 들어가는 샤워 시설하고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용 샤워 시설의 디자인 그리고 이것들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모듈 이것들을 다 하는 것이 샤워부스 이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합니다.